이놈의 자식. 잠시 후 로터리에서 12시 방향입니다.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전방에 전남 영광군을 가기 전에 그 고창 고시포항 출발해서 여기 이제 그 백수 해변 도로라고 있더라고요. 그 지나가기 전에 가마미 해수욕장인 것 같아요. 여기가 굉장히 뻘이 엄청나게 막 펼쳐져 있고 항구가 저기 조그만한 항구가 보입니다. 그 지나가는 길에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. 이제 백수 해변도로를 통해서 영광군으로 갈 계획입니다. 약 700m 앞 목맥 교차로에서 염산 백수 당면 우회전입니다. 약 500m 앞 40km 단속 구간입니다. 잠시 후 40km 단속 구간입니다. 여기는 여기가 영광군인지 모르겠는데 고창인 것 같아요. 아직 영광대교 지났으니까 영광군이겠네요. 여기 백수 해안도로라고 있어요. 백수 해변 그걸 지나다 보면 그 이렇게 굉장히 넓은 주차장이 나와요. 그리고 전망대가 나오고 그리고 저쪽으로 이렇게 항구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저기 조선소 같은데 조선소인지 뭔지 모르겠네요. 아무튼 여기서 보면 이렇게 전망대가 큰 게 있습니다. 데크도 엄청 크고 영광 백수 해안도로 촉지형 관광 안내판이 있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. 여기가 파킹 제8주차장? 제8주차장인 것 같아요. 근데 사람이 없어요. 그래서 이런데 그 차량이나 뭐 취사하고 야영은 금지니까
뭐 차박은 괜찮으니까 어차피 차에서 뭐 구하는 거라. 그래서 여기서 차박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자리네요. 넓어서 캠핑카나 뭐 카라반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 굉장히 좋습니다. 저기 이제 보시면 앞에 보시면 영광대교를 지나서 여기를 오게 됩니다. 이렇게 오면 이런 멋진 공간이 나오고 또 이 아래쪽에는 이렇게 내려갈 수 있도록 꾸며놨어요. 저 항구로. 근데 이제 저기 항구도 보면 굉장히 공터가 넓어요.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고 북적북적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네요. 내려오셔서 낚시도 해도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. 낚시는 밑걸림이 없을 것 같아요.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여기 지금 다 뻘밭이니까. 그리고 방파제 자체가 테트라포트가 있는 게 아니라서 밑걸림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여기서 사람들 조용하고 항구가 그러니까 식이 참 좋은 것 같네요. 제 5주차장, 제 3주차장 이렇게 있을 건데 있더라고요 아까. 그래서 제 3주차장, 5주차장 뭐 그런데도 한번 지나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경치도 이쁘고 상당히 좋습니다. 이렇게 경치가 굉장히 이쁘죠. 바람이 좀 부네요. 이 위에 보면 이렇게 산들이 쫙 있고 저기 펜션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. 펜션인가 뭔가 모르겠네. 하여튼 쉼터 같은 게 비슷한 게 있어야 하나. 영광대교 지나면 이렇게 오시면 되고 저기도 보면 이렇게 영광대교 우측으로 백사장이 이렇게 펼쳐져 있네요. 저는 다른 곳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 백수 해안도로. 여기를 지금 제 5주차장 같기도 하고 7주차장이라고 헷갈리네. 하여튼 여기 오시면 이렇게 엄청난 길이의 바다들이 쫙 보입니다.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는 엄청난 길이의 그 트레킹길 있잖아요.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. 그래서 운동하기도 굉장히 좋고 그렇네요. 그리고 여기 백수 해안도로를 달리다 보면 곳곳에 쉼터를 마련을 해놨어요. 쉼터를. 그래서 여행하기에 참 좋은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저 앞쪽에도 보면 그 차량 한 대가 세워져 있네. 저쪽도 주차장인가 봐요. 근데 내가 보기엔 제일 깔끔한 데가 아무래도 이제 뭐 여행을 하다 보면 제 8주차장은 깔끔해서 좋아요. 낚시도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저 앞쪽에 등대 거기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좀 장점이 여기가 이제 중심인 것 같아요 보니까. 근데 이제 일요일이나 뭐 휴일이나 평일 때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평일에 이렇게 오면 정말 조용하고 사람이 아예 없어요. 아예 없고
또 이렇게 저쪽 아래쪽으로는 화장실이 있습니다. 여기가 보면 건강 365 계단이라 그래 가지고 한 365미터가 돼 있나 봐요. 모래미 해수욕장까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. 석굴하고 맞쪽에 대하새우 이런 게 캐지나 봐요. 그리고 이 아래쪽은 이렇게 가서 또 전망할 수 있는 데가 있고, 저 위에 보면 칠성대인가 저희가 전망할 수 있는 정자가 또 있습니다. 제가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올라올 때 이제 그 문제인데 올라올 때 어우 씨 하객거릴 텐데 이거 운동 좀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. 굉장히 긴 트레킹길을 둘레길이라고 그러죠? 둘레길을 엄청 만들어 놨어요. 그래서 좋은 경치 보면서 운동하기 딱 좋네요. 요 저쪽에 보시면 저렇게 쫙 마련을 해놨잖아요. 아, 우리나라는 진짜 곳곳에 가면 이런 것들이 참 잘 돼 있는 것 같아요. 여행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. 특히 6월달은 여행하기 좋은 계절이죠. 오늘 날씨가 좀 흐리네요. 태양광 충전을 좀 하려고 했는데 충전을 못할 것 같네요. 흐려가지고. 좌우로 이렇게 막 저기 둘레길을 이렇게 만들어 놨고 정말 운동하기 좋네요. 여기는 오늘은 여기나 아니면 제 3주차장도 한번 구경을 가보고 괜찮은 곳으로 선택해서 차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낚시가 가능할지 모르겠네요. 아까 8, 7, 6. 여기가 제5 주차장인가 봐요. 네이버에서는 P8, 뭐 P5, P6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. 자, 여기입니다. 낚시가 아주 그냥 끝내주네요. 좌우로 한번 숲도 굉장히 깊어요. 여기가 여기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숲이 이렇게 깊고 시원합니다. 뭐 시원하다기보다 춥네요. 추워. 더군다나 사람도 없고 조용해서 좋은 것 같아요. 백수 해안도로, 백수 해변. 예, 여행 오시면 이런 조용하고 한적하고 고즈넉하고 운동도 하고 트레킹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차박도 하고 그러면 참 좋죠. 야, 진짜 저기 있잖아요. 끝까지 한번 가볼까요? 아, 근데 올 때가 문제인데. 올 때 뭐 운동 좀 한다 생각하죠, 뭐.
확실히 서해는 서해인가 봐요. 여기는 물이 좀 탁하네요. 낙지, 문어, 뭐 새조, 뭐지? 쏙? 이런 게 많이 잡힌다고 아까 돼 있더라고. 홍합? 방지턱이 있습니다. 해무가 껴가지고 운치가 있네요. 그 저쪽 정자 있잖아요. 정자 그쪽에도 차박할 수 있는 캠핑카 하고 카라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네요. 근데 화장실은 없어요. 아까 제가 주차했던 그쪽에만 지금 현재 화장실이 있고 이렇게 또 구름다리라고 해야 되나 전망다리라고 해야 되나요? 그게 있습니다. 낚시해도 되겠는데? 아래쪽에는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. 어우, 무서워. 씨. 어우 무서워라. 어우 씨. 저기는 저렇게 할리스 커피하고 뭐 그 카페들이 있고요. 이렇게 전망대 주변으로는 저쪽으로는 펜션하고 뭐 마을들이 있네요. 이곳에는 곳곳이 진짜 차박하고 캠핑하고 캠핑은 좀 그렇고 차박 카라반 캠핑카 그런 거 들고 와서 끌고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진짜 많네요.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사람이 없다는 거.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. 한적하니 조용하고.
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좁은 길 주행에 주의하세요. 여기는 백수 해안 공원에 지금 와 있습니다. 바로 옆에 공원이 조그만 공원이 있는데 화장실도 있고 굉장히 좋네요.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공원이 공원 아닌 공원이 돼 있는데 이렇게 전망할 수 있는 공간은 막아놨어요. 막아놨고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면 굴 껍질 봐. 굴이 많이 나오나 보네요. 자,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. 양파 농사랑 신나보다. 양파하고 상추, 당근, 파, 적상추도 있네. 양파 보세요, 양파. 어우, 많이 컸는데? 막 밖으로 막 삐져나온 것도 있네. 감자도 심나보다. 안녕하세요. 감자 심으셨나보다. 네? 구경하세요, 구경. 자,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조그마한 데가 있네요. 항구 아닌 항구 같은 그런 게 있네요. 낚시 좀 하셨나 본데.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공간이 있네요. 그러니까 조그만 마을에 있는 조그만한 그런 항구 공원 그런 것 같아요. 오, 저 바위가 저기 이쁘네요. 사이사이에 나무도 자라고 있고 여기 보니까 아래쪽에 굴이 많이 있긴 있다. 새끼 조그만 거 있잖아요, 그런 굴들. 이쪽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. 낙지가 나올란가? 보자, 뭐가 있나? 아무것도 없네.
굴이 많이 나오나 봐. 굴 껍질이 많은 거 보니까 잘 자라네. 굴들의 저거구나. 무덤. 가볼까? 저기 살까? 화장실도 있고. 근데